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구독자 쩡볼메님께서 와 흑임자 백숙이라니 요즘 흑임자에 빠졌는데 다음 영상엔 화채 먹는 영상 보여주세요. 시원하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정소윤님께서 대박이다. 수박화채 먹방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수박화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박화채를 직접 수박을 사서 만들려고 했는데 와 수박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한 2, 3만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저렴하게 15,000원에 제가 화채를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박화채 드시고 싶은 분들은 물론 수박을 한 통을 사면은 뭐 두고두고 먹을 수는 있지만 다 먹지 못하면은 2, 3만원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 드시면은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료수는 화채 국물을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코코넛 젤리입니다. 요거를 부어줄게요. 이건 산딸기인가? 검정색? 산딸기.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긴 하네요. 비주얼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 원래는 제가 여름에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음식을 먹던 땀이 막 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시원한 야채를 먹다 보니까 땀이 하나도 안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 소떡소떡과 조합도 엄청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채만 시원하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뭐든지 조심하세요.